전기선 시장 불황에 일본 해운 3사도 컨테이너 사업 합병을 결정했습니다. 31일 NIK, MOL, K라인은 컨테이너 부분을 합병하고 내년 7월 1일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통합에는 새 선사의 해외 터미널 운영 사업도 포함됩니다. 새로운 통합회사는 2018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통합회사의 지분은 NIK가 38%의 지분을 갖고 MOL과 K라인이 각각 31%의 지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.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컨테이너 선대 규모는 140만 TEU로 늘어나 전세계 선복의 7%를 차지하게 되는데요. 현재 전세계 선복량 순위 10위권 밖에 있는 이들 세 선사는 통합 이후 선복량 세계 6위로 올라서게 됩니다. KSG 뉴스 정재희입니다.